얼마만에 올려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소수의 그 관광업자분들과 올려주는 해동물을 기억하는데 늠내올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300여 분에 가까운 우리 시흥시청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올레제를 함께 참 2년 6개월 만인 듯 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그리고 또 주어진 본분 소명 다하시면서 또 우리 시흥시 위에 시민 위에 일해주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다시 민선 8기 임병택 시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흥시장을 운영해 나가는 그 첫날입니다. 현충탑을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관광공직자분들과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여러 외부 인사분들 모시고 취임식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재선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생 위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촐하게 가자라고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뭐 파이팅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원래조회 겸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제 취임사를 좀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임사를 좀 준비하면서 4년 전에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은 시장이 초선으로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만들었던 그 첫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이번에 이제 4년이 지나고 새롭게 4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보자라는 취지로 우리 홍보팀과 비서실과 함께 논의해서 큰 기조를 잡았고요. 홍보 담당관실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취임사를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좀 읽어주시고 임병택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시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나와 함께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과 함께 이러한 시행시를 만들게 하는구나 라고 꼭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각오의 메시지니까 여전히 민생과 미래입니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생을 챙겨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행복한 도시는 행복한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분들의 자부심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자산들을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열패감에 무시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그 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 시민분들도 또 오늘도 당장 시행치를 찾는 새로운 시민분들이 계실 텐데 이사 오시는 그런 분들 또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흥시에는 황금빛 해안, 보적벌 우리 갯벌 등등 노을이신의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요. 어휘도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시와오, 우랑호수, 소래산, 소산서원, 하오명 유자리 등등 정말로 자랑스러운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여러 분야에서 알리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윤찬 기억하시죠? 임윤찬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검색을 좀 해보세요. 이건 이 임병택 시장이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시흥시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 의미가 임윤찬 피아니스트에게서 나왔다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의 정왕동의 어느 한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한 번 레슨하는데 몇 백만 원 받는 강남의 고급 선생님이 아니라 시흥에서 내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권인께서는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을 찾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누군가 선생님을 만났겠죠.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지도하는 선생님, 그분이 아르바이트생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시흥에 있는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하신 분이 세계 피아노 역사를 좌지우지할 인물로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저는 그분의 그 만 18세지만 시흥에서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18세지만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BTS와는 또 다른 그분이 시흥에서 시작했고 첫 지도가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이라는 것.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참고해야 되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참고해야 되고요. 홍보 담당관의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흥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뭘 했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대단한 성공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 시흥시민 임윤찬 피아니스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분을 너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막 묻어가는 듯한 파는 듯한 것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시흥에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흥이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거, 네. 예, 꼭 좀 임윤찬 피아니스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망이 시흥이 워낙 땅이 넓어서 빠르게 대중교통망을 완성해 내야 되는데 다 재정의 문제로 어렵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갑시다. 성장과 복지는 나란히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 또 성공한 분도 많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 정부는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흥형 돌봄 SOS 센터를 시흥형 모델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19기동의 맞춤형 팀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더 촘촘히 챙길 수 있는 돌봄도시 시흥으로 가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 서울대 병원과 함께 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강한 도시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 시흥의 대한민국의 정말 가장 많은 우리 제조업 단지가 우리 시흥에 있습니다.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북부권, 동부권, 산지한 다양한 사업체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잘 도와드리는 우리 시흥시가 되자. 물론 좋은 기업도 당연히 또 유치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 일도 함께 하자라는 것. 그리고 기저교수 시어업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북성을 중심으로 MTV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만의 시와호 거북성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간,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공간 시와호 거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흥과 함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를 지키는 어민, 농업을 지키는 농업인들 존중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윤찬 군의 사례처럼 교육으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도시가 우리 시흥이었으면 좋겠고 시민분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는 도시가 시흥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우리 시흥시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해냈던 것처럼 누군가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우리 온라인 교육 시스템 속에 접속해서 집에서 맞벌이 부부 엄마 아빠가 아직 퇴근 안 하셨지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희망을 드리는 우리 교육도시 시흥을 만드는 우리 시흥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 시립,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시립이에요, 시립. 코로나 때도 비록 못 봤지만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이런 분들과 더불어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고 시흥에 왔을 때 주말이라도 평일날 저녁이라도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흥시가 될 수 있습니다. K시흥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슬로건은 민선 8기에서도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시흥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무슨 도시, 무슨 도시 그 틀에 가두고 싶지 않아요. 매일 변화하는 우리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시흥시가 되는 겁니다. K시흥시 가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우리 시민분들 평범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우리 시흥시 정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사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 뜻을 여러가지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삶도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